시매트 밀도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. 지금 먼저 그 리사틀리의 병에 0에서 1그 cc 사이를 맞춰서 광유를 채운 후에 비중병의 이제 목 부분에 묻은 광유를 여기 휴지라든가 또는 그 마른 걸레로 닦아내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광유에 이제 초기 눈금의 값을 읽고 난 후에 이제 답안지에 초기 눈금 값을 이제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 그 시멘트를 한 64g 정도로 해서 0.1g 단위로 해서 이제 정확히 계량을 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. 네, 정확히 64g을 잡아주고 비중병에 이제 시멘트를 담아주면 되겠습니다. 이때 비중병 그목 부분이 직경이 작기 때문에 시멘트를 한 번에 많이 넣으려고 그러면은 막힐 수가 있으므로 천천히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해서 시멘트를 64g을 넣어주도록 합니다.
시멘트를 전부 다 넣은 다음에 이제 그 비중병에 마개를 이제 닫아주고 옆으로 한 45도 각도로 눕혀서 굴려줍니다. 굴려줘서 내부에 있는 기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